친구들 안녕!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라바램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투명컵, 물, 식용유, 형광펜, 발포비타민, 핸드폰만 있으면 준비 끝! 제일 먼저 투명컵에 물을 3분의 1 정도 채워주세요. 그런 다음 형광펜에 있는 심지를 물에 녹여주세요. 알록달록 정말 예쁘죠? 나머지 투명컵에 3분의 2는 식용유로 채워주세요. 이제 오늘의 핵심, 발포 비타민을 넣어볼까요?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. 마치 화산에서 용암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 같죠? 이 모습이 용암의 움직임을 닮아서 라바램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. 라바란 영어로 용암이라는 뜻이거든요. 지금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핸드폰. 핸드폰 조명을 켜고 투명컵 아래에 놓아주세요. 준비됐다면 불을 모두 꺼주세요.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? 알록달록 빛나는 라바램프 완성! 그럼 이제 라바램프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? 먼저 물과 식용유는 왜 섞이지 않는 걸까요? 그건 바로 물과 식용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식용유는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극성은 극성끼리,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섞이는데 이 둘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답니다. 그럼 왜 식용유가 물 위에 떠있는 걸까요? 식용유가 물 위에 떠있는 이유는 바로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.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무엇이 빽빽히 들어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일정한 면적 안에 무언가가 가득하다면 밀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.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식용유가 물 위에 떠있는 것이랍니다. 그럼 어떻게 보글보글 물방울이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? 발포 비타민에는 구연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어요. 발포 비타민을 물에 넣으면 구연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.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함께 식용유 막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응원처럼 보이는 거랍니다. 오늘은 물과 식용유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라바램프를 만들어 보았어요. 친구들, 다 사용한 라바램프 액체는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키친타월이나 기저귀에 흡수시킨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